C12 대회 제1경기 펜터급 경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커너 송현정 선수 입장. No,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 벤터급 매치 박민재와 송현종의 맞대결. 이 선수는 하바스 MMA에서 이정원 감독님의 지도하에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판을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신의 커리어 연승 이 그린라이트를 제대로 켜고 있는 송현종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또 나이가 굉장히 젊죠. 만 20살인데 나이에 비해 격투 센스가 굉장히 성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네. 특히 지난 AFC 20대회에서 김현우 선수와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 엄청난 타격 센스와 또 케이지 레슬링 능력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특히 펜스 쪽에 압박을 당해도 계속 숫싸움을 해주면서 카운터 타이밍을 노리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젊습니다. 2002년생이고요. 직전 경기가 이 송현종 선수의 프로무대 데뷔전 경기였었는데 김현우 선수의 경기에서 만장일치 판정 승리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프로무대 데뷔전을 AFC 무대에서 출전을 했고 뭐 이런 점을 좀 비춰봤을 때 그만큼 AFC는 이 새롭게 떠오르는 신성 선수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격투기는 개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선수 하나하나의 스타성이 굉장히 또 단체 입장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젊고 잘하는 선수가 계속 올라와주고 있다는 것은 또 격투기 팬들에게도 단체에게도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송현종 선수가 이제 오늘 이 프로 2전째인데 박승현 선수가 프로 무대 데뷔했을 때 그 당시를 좀 기억을 해보면 좀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때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당장 내일 시합인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러면 제가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시합을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는 UFC의 볼카노프스키 선수도 말했던 인터뷰거든요. 예. 자, 송현주 선수가 먼저 입장을 마쳤고요. 이제는 박민재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낮에는 금융인으로 일을 하고 예. 밤에는 운동을 하는 파이터이죠. 사실 둘 중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둘 다 수준급으로 소화해내고 있는 좀 대단한 선수입니다. 엄청난 선수죠.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아마추어 땐 5연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아쉽게도 아직 프로 전적엔 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승을 따낼 수 있을지 굉장히 절실할 것 같은데요. 전적 4패 1무. 어떻게 본다면 길고 긴 무승이라는 터널에서 탈출해야 하는 입장의 박민재 선수가 될 것 같은데 두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서로가 반대로 이 경기가 정말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무승 파이터와 무패 파이터의 대결인데 예. 또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박민재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무덤덤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이길 때까지 할 생각이고 이번 경기도 그만큼 칼을 열심히 날카롭게 갈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승현 선수는 만약에 프로 무대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경기들 결과가 전부 다 무승이라면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심리적인 압박감이 정말 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면에서 지금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선수가 1패, 2패도 아니고 4패, 1무죠. 네, 4연패를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도전한다는 정신 자체를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멘탈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스포츠인데 끝까지 그런 점들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가고 있는 박민재 선수입니다. 그런데 몸을 보면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한 성과가 보입니다. 다부지죠? 예예. 선수는 사실 몸이 좋다고 이 격투기 실력이 좋진 않지만 그렇죠. 그동안에 훈련을 어떻게 해왔는지 몸에서 보이거든요. 예.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한 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박민재도 결승을 마쳤습니다.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는 벤터급 매치입니다. 박민재와 송현종의 맞대결. 승리가 필요한 박민재, 연승을 이어가고 싶은 송현종 경기입니다. 61.3kg 3전 3승 하바스 MMA 소속 집념의 사나이 송현종 자신의 프로커리어 첫 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현종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67cm 체중 21.3kg 오전 4회 1무 라바스짐 소속 격투여정 박민재 자신의 프로커리어 첫 승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민재입니다.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정우식 심판이 함께합니다. 자,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는 정우식 주심이 관장합니다. 아, 원래 모든 격투기 대회가 그러지만 첫 경기가 그날 대회 분위기를 좀 좌우하거든요. 에피타이저죠.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오늘 첫 번째 경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 벤텀급 매치. 자신의 프로코리어 첫 연승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송현종 선수고요. 자신의 프로코리어 첫 승에 재도전하고 있는 박민재 선수입니다.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일단 블루 코너에 송현종 선수고요. 레드 코너에 박민재 선수가 배치가 됐습니다. 자, 일단 시작부터 중앙을 선점해서 압박을 거는 쪽은 송현종 선수예요. 지금 박민재 선수가 굉장히 얼어 있습니다. 아, 기공격 앞선을 뻗어주면서 거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현종 반면에 예. 송현종 선수는 굉장히 여유로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예. 자, 프론트킥 달려드는 박민재 닉킥. 자, 다리 걸었습니다. 다리 걸었습니다. 치열하죠. 밸런스를 잃지 않고 있는 박민재 일단 케이지 쪽으로 끌고 가는 송현종입니다. 앞전에 걸어줍니다. 저 기술은 고석현 선수가 굉장히 잘 쓰는 기술. 그렇죠. 과연 이번 AFC 22 메인카드 첫 경기인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서로가 등을 싸잡고 돌려세우는 박민재. 다시 한번 돌려세우는 송현종입니다. 송현종 선수가 과거 경기에서도 이 포지션에서 굉장히 점수를 야금야금 가져가는 플레이를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런 케이지를 쓰면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바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송현종. 네, 예상대로 뛰어나네요. 상위 포지션 일단 점령하고 있는 송현종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박민재 선수 입장에서 놓을 시간 많습니다. 네. 지금 리스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손목을 잡고 컨트롤 해주고 있는 송현종 선수고요. 네, 일어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러네요. 자, 일단 눌러주고 있는 송현종 선수입니다. 어떻게든 좀 일어나야 하는 박민재 선수가 될 텐데요. 자, 더 유리한 포지션을 원하고 있는 송현종. 송현종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는 게 상체랑 하체랑 동시에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압박을 해주니까 일어나기가 또 힘드네요, 박민재 선수. 아, 박민재 선수의 비어있는 앞면을 여러 차례 노크해줬던 송현종 선수고요. 엉덩이 케이지에 붙인다 생각해봐요. 엉덩이로 케이지에 붙인다 생각하고 어떻게 좀 풀어나오는 게 좋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 손목이 절대 컨트롤 되면 안 됩니다. 제 손목이 몸 쪽으로 붙은 순간 더 일어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자, 오히려 지금 자, 첫 포지션 박민재 선수가 가져갑니다. 오, 목 잡나요? 자, 길로틴 길로틴 근데 길로틴 초크가 예.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그 상체의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예. 이 체력 소모가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예. 또 다시 바닥으로 들어가는 두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펜스와는 좀 거리가 있는 지점에서 이번에 돼서 파운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마를 밀어내면서 더 유리한 포지션을 점령하고 싶어하는 송현종. 자, 교차 상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탠딩 주의를 했죠 지금. 예. 주심이 그래서 파운딩 연타. 박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서 플레이할 게 아니라 어서 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허리를 빼내야 되는데 좀 쉽지 않네요 지금. 김우라 중이 들어왔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옆구리쪽 엘보 3연타 4연타. 자, 데미지를 넣고 있어요 송현종. 많이 들어갔는데요. 예. 자, 다시 가슴을 맞대놓고 왼손 파운딩 여러 차례 던져보고 있는 송현종입니다. 무릎이 조금 빠지면 이제 커터 마운트 자세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아, 일단 송윤호 선수의 오른쪽 다리를 묶어두고 있는 박민지 선수고요. 지금 락다운이라는 기술을 써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신체를 빼내고 있는 송윤정. 자, 풀마운트 올라탑니다. 자, 백초. 아, 초크 깊게 들어갔습니다. 자, 턱 밑 축을 노리고 있는 송윤정입니다. 아, 완성됐다. 자, 미연에게 초크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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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텨내고 있는 박민지. 살짝 빠진 상태인데 저기서 장구 노려고 하는 송윤정입니다. 아, 풀렸어요. 풀렸어요. 하지만 아직 위기 탈출한 건 아니에요. 다시 턱 밑 축 들어갑니다. 자, 1분이나 있습니다. 1분.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자,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따라가봤던 송혜동 선수인데요. 이제 몸을 붙여서 동선을 차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박민지 선수. 네. 1부시 부산 대회에서 서점 선수가 에드가 선수한테 들었던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저게 슈퍼맨 상태로 딱 찢어지게 되면 굉장히 일어나고 굉장히 아, 파운딩 연타 들어갑니다. 딱 지금 상황이네요. 예. 그때 당시에 메인 이벤트 정창선 선수가 프랭키 에드가를 상대로 화끈한 승리를 거뒀었죠. 아마 박민지 선수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올라타면서 오른손 파운딩 들어갑니다. 지금 브릿지를 만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파운딩을 많이 맞았어요. 자, 앞면 밀어내면서 파운딩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들어안으면서 몸과 몸을 밀착시켜서 파운딩 공간을 안 주려고 하고 있지만 네. 아, 손흥민 선수 속을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안봐! 안봐! 자, 강민 선수의 왼쪽 팔을 한번 뽑아내봤던 송현종인데요. 아, 시간이 충분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라운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강민진 선수 지금 출혈이 많아요. 예. 코에도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예. 1라운드는 확실히 송현종 선수가 더 우세했던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예, 1라운드는 송현종 선수가 지금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1라운드 주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런 송현종 선수의 이제 오펜시브한 부분들이 다 그라운드 위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라운드에서는 박민재 선수가 조금 더 거리를 벌리고 그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진 않겠죠. 그렇죠. 2라운드는 반면에 박민재 선수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1라운드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5분 2라운드 시합에서는 마지막 4화를 걸고 서미션 내지는 KO를 노리지 않는 이상 판정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코너 측에서 분명히 조언을 해줬을 텐데 어떤 네. 전략의 변경이 있었을지 코너 아웃이라고 했는데도 자, 제1경기 박민지 선수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송현준 선수는 지금 벌떡벌떡 일어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지금 송현준 선수가 지금 유리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깔려 있는 선수의 체력 소모가 더 심하죠. 예, 그렇죠. 예.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목표 행진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송현종. 지금 잽이 계속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앞선 교차합니다. 아, 거리 싸움에서는 이겨야지 박민재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을 텐데 쉽지 않네요 지금. 2라운드 초반에 지금 타격전으로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백트 섞어놓고 로우킥을 선택했던 송현종. 페이지 쪽으로 일단 데리고 들어가는 박민재입니다. 이건 좀 의외네요. 자, 배럿 받치기 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박민재 선수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송현종인데요. 같은 기술로 또 넘겼습니다. 데리고 들어가는 송현종입니다. 이러면 1라운드랑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1라운드 때보다 더 빠른 시간에 지금 그라운드로 갔거든요. 4분이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변수는 박민재 선수의 체력이 1라운드보다 더 많이 빠져 있다는 거. 네. 지금 박민재 선수는 밑에서 파운딩을 때릴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일어나는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예. 밑에서 플레이하게 되면 판정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라운드는 송현종 선수가 가져갔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겠습니다만 예, 예. 예, 그렇게 또 전략을 꾸려나가는 게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선수 손을 노리는 거 같죠. 근데 예. 네, 손목 컨트롤을 주면서 다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 송현종 선수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허리 쪽 한번 걸어내면서 방어해봤던 박민재. 파운딩 할 만큼 공간이 쉽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송현종입니다. 화면을 툭 건드려주는 송현종. 또 다리 올라오죠? 아, 하지만 너무 머네요. 예. 풀어냅니다. 마운트.
박세 선수의 말처럼 박민희 선수가 빠르게 일어나는 게 좀 주요해 보이는데 저 손목 컨트롤 되면 더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아, 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뒤쪽에서 파운딩 컨트롤도 컨트롤이지만 이 포지션에서 빠져나오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리어네이키드 초크 노리고 있습니다. 아, 자, 위에 초크 들어갑니다. 깊지 않습니다. 자, 턱까지 딱 감싸고 있는 리어네이키드 초크 풀렸습니다. 1라운드 때에도 위협적인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또 노리죠. 턱을 바짝 당기면서 방어해주고 있는 박민재. 아, 이번에도 그립 풀립니다. 아, 어떻게든 지금 잠궈서 경기를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손흥민 선수의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근데 사실 뭐 시간은 소윤정 선수의 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어서 네. 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민재 선수입니다. 계속 파운딩 꽂아 넣어주면서 초크의 틈을 벌리려고 하고 있는 소윤정 선수이죠. 예. 끝까지 턱을 당기면서 방어해주고 있는 박민재 선수죠. 사실 격투기는 방어만 하면 안 되거든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포지션이 너무 불리하죠, 박민재 선수. 1분 4초 남았다. 여전히 백쪽에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송현종. 자, 1분 30초라는 시간이 물론 위에서 컨트롤하는 시간으로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예. 반대로 깔려있는 선수 입장에서도 역전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역전의 실마리 스타트를 끊으려면 일단 이 포지션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박민재 선수는 지금 무지가 많이 꺾였습니다. 아마 저기서 올라가 돌려 내려 내려 자 이제 플레이아웃 1분 올라탑니다. 한정 1분인데 거리 벌리고 왼손 파운딩 남은 시간 1분 몸과 몸 사이가 벌어지면 파운딩이죠 바로. 자,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렇게 1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2라운드입니다. 아,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50초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박민재 선수에게 정말 불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무게중심 완전히 펴져 있죠. 바닥에 세컨 측에서 피니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과연 30초 남짓 남았는데 피니쉬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래서 파운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한쪽으로 몸을 띄우면 안 봐도 조심해야 돼요, 박민재 선수. 25초. 20초. 그래. 자, 파우딩. 피니시에 피니시. 초크 세컨 쪽에서 피니시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10초, 10초. 다시 한번 리어네이키드 초크. 10초. 그립 풀립니다. 글러브, 글러브. 자,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마지막 2라운드입니다. 힘 잡지 마. 자, 뒤쪽에서 여전히 압박.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야, 송현종 선수 무섭네요. 그렇네요. 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20살입니다, 이 선수.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2002년생의 송현종 선수가 정말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시작부터 타격전을 서로가 한번 섞어봤기 때문에 타격으로 경기를 풀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곧바로 바닥에서 경기를 풀어나갔던 송현종 선수였습니다. 네, 뭐 1라운드나 2라운드나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예. 케이지 레슬링에서 조금 컨트롤 싸움을 한 다음에 바로 그라운드로 가져갔고 그 이후부터는 뭐 송현종 선수의 원맨쇼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기 백종고 공식 판정 20대 결과입니다. 18 대신 김원기 20대 18 20대 18 투표 이영수 20대 18 20대 18 세 표 3대 0으로 만장일치 블루코너 송현종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만장일치 판정승 송현종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송현종 선수는 오늘 경기 승리로 또 하나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강지윤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아, 정말 젊은 선수인데 엄청난 분위기를 자신의 프로 커리어 초반부터 만들어가고 다져가고 있는 송현종 선수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어린 만큼 그만큼 앞으로의 모습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어쨌든 이제 송현종 선수도 박세현 선수 입장에서는 후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그 피땀 눈물이 케이지 위에서 결과로 좋은 결과로 보여줬을 때 그것만큼 기쁜 게 없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아, 네네. 네.
프로 벤텀급 판도에서 송현준 선수가 네. 굉장히 타이틀 전선에 앞서 나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타이틀 샷까지 이후에 받게 된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는데 어쨌든 하나씩 이제 경험을 좀 쌓아가야 하는 입장의 신성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송현준 선수입니다. 아,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 고르시고 AFC 20 대회 때 이전 2승으로 승률이 좋다, 시작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느덧 4전 무패입니다. 4전 4승 무패 파이터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분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이겨서 좋긴 한데 끝낼 수 있었는데 못 끝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패배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작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무패기 때문에 다음 다섯 번째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챔피언으로 가는 큰 갈림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어떤 선수와 붙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누구든 상관없고 좀 더 강한 사람하고 싸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선수와 이제 경기하는 다음 경기 좀 기대되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고석현 선수가 세컨을 봐주셨는데 오늘은 또 오늘 챔피언 매치가 있다 보니까 아쉽게 봐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석현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형 화이팅! 챔피언 매트 맵시다. 뭐라고요? 챔피언 매트 맵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승 때 감사한 분들 인사를 한번 전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한 명, 한 분 한 명만 뽑자면? 저희 그 관장님, 이정원 관장님 하고 신종환 코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코치해 주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멋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번째 경기 승리란 송현중 선수였습니다. 송현중 선수가 젊은 나이, 어린 나이입니다만 정말 좋은 분위기와 흐름을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 만나보셨고요. 이제 이어지는 장도현 선수와 장성현 선수의 다이다이 최종 결승 1경기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